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7월 20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7월 2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83명 증가한 총 5만 1,077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375명이며 해외 유입이 8명입니다. 11월부터 17일까지 도내 주간 확진자 수는 2,827명으로 전주 대비 356명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도내 발생 확진자 중 20대, 30대 비중은 38%로 최근 5주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반면에 60세 이상은 7%로 최근 5주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도내 치명률은 지난 4월 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7월 사망자는 5명이며 치명률은 0.07%입니다. 7월 19일 기준 경기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는 473명이며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는 1,174명입니다. 7월 2주차 전국 국내 감염 사례 중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47.1%로 전주 36.9%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 중 변이 바이러스 유형별 감염 사례를 보면 델타 변이가 719건, 알파 변이가 282건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6월 5주차 9.9%, 7월 1주차 23.3%, 7월 2주차 33.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델타 변이 검출률 또한 36.5%로 최근 2주 사이에 20% 이상 증가하는 등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델타 변이 집단 발생 사례는 용인시 국제학교 관련 23명, 광주시 어린이집 관련 36명, 이천시 반도체 회사 관련 9명, 광명 PC방 관련 26명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570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82%로 1,283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 7월 13일 20시 기준 76% 가동률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201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10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51%입니다. 일주일 전인 7월 13일 20시 기준 42% 가동률 대비 9% 증가했습니다. 도가 운영하는 총 10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에는 7월 19일 18시 기준 1,861명이 입소해 현재 가동률은 55.7%입니다. 일주일 전인 7월 13일 18시 기준 74.2% 가동률 대비 18.5% 감소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일산병원 42개, 경기도의료원 2,000병상 36개 등 감염병 전담 병상 90개, 생활치료센터 2개소 1,636병상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선제적인 병상 확보를 통해 현재 전반적으로 병상 운영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7월 19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376만 3,880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83.4%입니다. 지난 13일부터 학원 종사자, 운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지자체 자율접종 1회차 접종자는 4만 8,393명입니다. 전체 대상자 4만 명 대비 34.6%이며 31일까지 2차 접종을 마칠 예정입니다. 19일 어제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대상자는 16만 9,586명이 해당됩니다. 도내에서 1차 접종은 19일인 어제부터 시작해 30일까지이며 2차 접종은 다음 달인 8월 9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예방접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입니다. 경기도는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50대 예방접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55세에서 59세 백신 사전 예약을 진행 중입니다. 19일 18시 기준 도내 접종 대상자인 93만 1,291명 중 75만 8,715명이 예약에 참여하여 총 예약률은 81.5%입니다. 시돌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예정입니다. 또한 50에서 54세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접종 대상은 102만 7,778명입니다.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접종 예정입니다. 예약자가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일 20시부터 20일 18일까지는 53에서 54세, 20일 18시부터는 21일 18시까지는 50에서 52세만 예약 가능하며 21일 20시부터는 연령이 구분 없이 모두 예약이 가능합니다. 백신 이상 반응 신고 현황은 현재까지 2만 3,494건입니다.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가 2만 3,08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증 사례 193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15건, 그리고 사망 사건이 사례가 101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자가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7월 20일 0시 기준 총 530명이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를 받았고, 현재 자가치료 진행 중인 인원은 169명입니다. 지난 1주간 자가치료 이용자 중 의료진의 상담 및 진료 건수는 123건이었습니다. 당초 만 50세 이하를 확대를 지난주 브리핑 때 말씀드렸으나, 최종 검토 과정에서 만 50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기적인 환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자가치료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격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도내 주요 확진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안양시 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지난 15일 체조 CP 환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해당 주점 직원 및 방문자 등 관련자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9일까지 총한 명,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0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10명입니다. 해당 시설은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테이블 간 간격이 협소하여 감염에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4일까지 영업 중단 조치하였으며 테이블 간격을 1미터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종합병원 관련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지난 15일 해당 병원 간병인이 한 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해당 병원 직원 및 환자 등 관련자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일까지 2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0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22명입니다. 확진자 발생 직후 해당 병동 전체를 코어 격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미접종 근무자는 자가 격리토록 하였으며, 병동 재원 환자, 보호자 근무자 전원에게 3일마다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폭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는 지난 17일 폭염에 따른 검사 대기자와 의료진의 온열 진단 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의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67개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입니다. 가급적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그늘이 없는 곳은 근음막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폭염경보 등 발령 시 기온이 최고조인 14시부터 16시까지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축소,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구는 접수 및 진료 및 검체 채취 시 전신 가운을 포함한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으며, 휴식 공간 마련 및 교대 인력 확보를 통해 현장 인력의 건강도 챙기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방역체계 1선에서 신속한 검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및 현장 근무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